타자에서 투수로 전향한 이후에 오늘 데뷔 후 첫 등판을 하게 되는 기회를 잡게 되는 백승현 선수입니다. 이슈가 많이 됐었죠, 백승현 선수. 그렇죠. 백승현 예. 선수는 지난해 뭐 진롱 코리아의 경기에 가서 게임에 뛰면서 뭔가 투수 자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갔는데 154kg를 찍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구종이 다 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페어 지역에 들어왔고 1루가 잡아서 최영호의 타구를 처리합니다. 원래는 이 유격수를 봤다고 하는데 유격수 재능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오지환 선수의 다음 어떤 이어나갈 선수로 생각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아, 정말 저는 지금 이 백승현 선수의 투구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선택을 했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등번호도 61번이에요. 지금도 빠른 곳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황대인. 지금은 변화구를 한번 던져봤네요. 맞습니다. 뭐 직구 던질 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가장 이 투수한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격수 잡았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 되는 황대인 투아웃이 됐습니다. 그런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153 나왔어요, 지금. 네. 투아웃, 현재, 루상의 주자는 없습니다. 짧은 타구, 3루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되는 김선빈. 김선빈, 3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경기 종료. 4구째 스윙. 박건우를 삼진 돌려 세웁니다. 스윙. 삼진 물러나는 박계범. 높은 코스에 배트가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낮게 잘 움직였던 부분이 좀 어려웠다고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바깥쪽 공에 뺏내면서 이렇게 스윙 삼진. 2&2 중요한 볼카운트. 5구째 스윙 바깥쪽에 삼진. 2-2의 볼카운트. 찌릅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그리고 타석의 나성범 계속해서 풀카운트 주자는 또 띕니다. 스윙 삼진 공은 2루에 2루에 아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백승현입니다. 3-2 풀카운트 헛스윙 삼진. 바깥쪽 루킹 삼진. 백승현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지. 높은 공 스윙 삼진 그대로 삼진. 스윙 삼진.